Always be classy. 이틀 전에 지금 현재의 제가 5년 전에 회사원이던 저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했었죠. 편집에도 2주까지 걸린 되게 이제 공을 많이 들인 영상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큰 위로와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못 보신 클로버 여러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에서 지금의 제가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5년 후에 제가 지금의 나에게 고마워하면서 찾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언급을 드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계획 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40대에도 이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미 썸네일이나 제목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40대 안에 꼭 성공을 해야 한다고 목표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40대라는 건 그냥 제 기준에서 가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가치가 뭔지 지금처럼 이제 유튜버를 직업으로 삼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또 직업이 뭐 바뀌거나 아니면 확장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래를 주제로 한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저희 다음 세대는 살면서 최대 6번까지 직업을 바꿀 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것 같기도 한 게 이미 평생 직장이라는 얘기가 이제 없어진 지 오래고 딱 한 가지 일만 평생 하시려는 분들보다는 벌써부터 이제 N잡을 꿈꾸시거나 실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변덕스럽지만 않다면 이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뭐 저의 경우에도 의무복무였긴 하지만 거의 회사 생활 같았어서 24살 때 장교 생활이 첫 사회 생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역 후에는 26살 때 한 기업체의 회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33살 때 퇴사를 해서 이제 지금처럼 전업 유튜버가 됐는데 근데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언제까지 대세일지 모르는 거고 제가 뭔가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려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면 또 함께할 사람들도 찾아야 되는데 저는 항상 트렌드에 밝은 그런 젊은 인재들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나름 이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크루 멤버들 중에서는 많게는 저랑 10살까지 차이 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런 정말 젊은 인재분들은 확실히 제가 못 보는 것들을 보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역시 어떤 나이와 세대에는 거를 수 없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 이번에 클래시 노커스 그 콜라보레이션 셔츠를 제작을 했을 때 당시 이제 가장 원활하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그나마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써오던 윈도우즈라는 OS와 크롬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니까 어렵지 않게 뭐 이런 걸 배울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는 뭐 이런 메타버스나 아니면 가상현실 를 기반으로 한 OS나 소프트웨어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40대까지는 제가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50대가 됐을 때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필경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 오프라인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공간 비즈니스 같은 걸 할 때도 인테리어나 아니면 좀 서비스적인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노티드나 다운타운어나 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나 좀 핫한 그런 플레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언젠가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뭔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안에서의 이제 센서티브한 요소들을 이제 함께 꾸려나갈 그런 인재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분들은 50대가 된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제 결론을 제가 지은 것은 40대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정말 좋은 브랜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넓고 깊은 영향력 또는 인지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젊고 트렌디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조직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이제 50대부터는 재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그냥 하고 싶은 일을 더 오랜 기간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 뭐 다 동의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근데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젊고 에너지가 많은 나이에 더 많은 것을 이루기가 쉬워지고 그 이후의 삶이 훨씬 좀 윤택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동기부여 측면의 콘텐츠를 제작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50대가 되기 전까지 한 14년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나름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40대 안에 어떤 일로 성공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에도 자신감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funny how the smartest people be beefing like they some dummies. But I hope you doing swell now. Hope your family well now. We still believe.